네. 자, DB하이텍, 베스티 바이오센서, 카카오페이, 대형포자, 흥아해운 등 다섯 가지 종목으로 지금 급락하는 종목들 정리되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부터 우리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일단 오늘 DB하이텍 최근에 아주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다가 네. 지금 반도체 쪽이 지금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DB하이텍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좀 가져왔고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8인치 웨이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10월 이후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요. 네. 지금 10월 이후부터 4만 3천원에서 7만 9천원까지 강한 한 50% 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맞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대장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하락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한 게 50%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가 지금 시장을 상당히 강한 하방 압박을 만들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DB하이텍이 좀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반도체 쪽으로 기대감이 컸었잖아요.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이 하방으로 진행이 되면서 실망감마저도 포함된 매물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DB하이텍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저가에서 많이 매수들을 하셨을 텐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매도하시는 거는 사실 실익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이미 일주일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은 거의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한 다음에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향후에 이제 강한 상승세를 위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말씀들을 좀 드리고요. 지금 DB하이텍 이제 장기적인 이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실적 저점을 잡았습니다. 2018년도에 미중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 이제 저점을 좀 잡아 놓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2018년, 2019년, 2020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계속된 실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4차 산업 쪽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상당히 강한 수요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수요가 강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생산 능력도 확대가 되고 단가마저도 상승하는 흐름들로 인해서 수혜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황기로 가고 있다라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내년 들어서는 DB하이텍의 자체 호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그 MCU와 DDI 그리고 CIS 쪽으로 이렇게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전력 반도체인 SIC까지도 생산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전력 네. 반도체인데요. 이 부분은 5G와 인공지능 그리고 전기차까지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알맞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대만도 그렇고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이 강하게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특성이 주문을 받고 나서 생산이 진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주문이라는 것은 결국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DB하이텍은 계속해서 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차트 보이시나요? 네, 네 차트를 보시게 네. 되면은 여기 21선 부근까지 조정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바로 이제 희망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부근에서 매물 소화가 좀 진행이 된 다음에 그리고 전고점까지 다시 트라이가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텨도 된다는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오늘 6만 5천원 부근, 6만 4,500원이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7만 3천원, 손절가는 6만 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서요. 오늘 8% 급락이 그렇게 큰 충격으로 오지는 않는 DB하이텍인데 워낙에 지금 기업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매수가는 이제 오늘보다 조금 더 조정받을 때 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의견 주셨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두 번째 와이란더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카카오페이도 뭐 계속 연일 뭐 급등해 왔었죠. 오늘은 또 한 6% 정도 지금 현재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저 분석 좀 들어볼까요? 네,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그룹에서 페이랑 전자금융 결제를 좀 맡아서 사업을 영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1월 3일에 상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9만 원 공모가로 상장을 진행을 했고 상장 당일에는 따상이 나오는 만큼 아주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신규 상장주들은 이제 공모 자금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좀 14만 원 부근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일주일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수급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네.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조정을 끝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러한 차익 매물을 방어할 요인과 그리고 주가를 다시 상승시킬 요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추종하는 자금이 카카오페이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공모에 참여한 이러한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더 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부분을 방어를 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투자자들도 매수를 할 수 있게끔 모멘텀적으로 작용을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24만 8,500원이죠. 여기 고점을 갱신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장 초반 이후부터 우리 시장이 좀 하락 진행이 되면서 네. 조정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사실 지금 앞서 DB하이텍과 마찬가지로 이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시장의 대장주로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보니까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이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코스피 200 편입, 이 부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 소멸 성격으로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공모주, 이 상장 당일에 매도하지 못했던 이런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매물을 출회하는 차익 실현 욕구가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는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 네. 여기서는 이제 카카오페이가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성장을 더 이어갈 것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카카오 계열에서 지금 상당히 강하게 푸시를 해주고 있는 계열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쪽은 사실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건 2분기와 3분기 때 적자가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2분기, 3분기 도합해서 한 100억에 가까운 적자가 나와서 지금 누적 영업이익으로는 16억이고요. 사실 16억이란 영업이익 수치는 상당히 저조한 수준인데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카카오페이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주가의 부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신규로 이제 나와준 플랫폼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신규 상장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영업 비용을 작년 대비 60% 이상 성장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영업 비용에 많은 비용을 집행을 했다라는 것이고 특히 여기서 광고 선전비를 2배 이상을 집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2분기, 3분기 때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 적자는 면치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러한 단기적인 실적이 아니라 이렇게 광고 마케팅 비용을 강하게 집행을 한다라는 부분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신규 이런 고객들을 좀 늘려나가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 MTS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페이 쪽에서 MTS가 출시가 되면 카카오를 통한 이러한 고객들의 이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실적에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증권사들이 올해 실적이 엄청 좋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카카오페이의 실적도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는 기대감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페이도 오늘 하락이 6%대 나오고 있지만 네.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사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대주주 출회 물량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잘 관리하시면서 네. 적정한 선에서 공략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22만 원 부근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 21만 원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와이라는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역시 신규 상장주죠. SD 바이오센서. 마찬가지로 오늘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미크론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네, 하지만 이 정도면 시장 빠지는 것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 맞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네. 네, 빠르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종목 SD 바이오센서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 관련 이슈가 조금 작용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진단키트주도 하나 좀 특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봤고요. 네. 우선 오늘의 주가 하락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누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좀 나왔었는데 이름이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정정이 되었죠. 이제 네. 정확히 표명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 속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증상이 완화되었다. 어느 정도 경미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 정확하진 않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투자자들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봉쇄 조치는 늘려나가겠지만 방역 조치는 늘려나가겠지만 봉쇄는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 오늘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는 상황이었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지금 SD 바이오센서가 진단키트 관련된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오미크론 관련된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뭐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려면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라는 건 사실 주가에 강하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요인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낙폭이 컸는데 회복하는 부분은 울산에서 확진자 2명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오미크론 발생국에서 입국한 사람이라는 그렇죠. 거 그리고 네. 영국에서는 지금 집단 감염이 나왔기 때문에 면역 회피종이라는 우려감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SD 바이오센서 내부에서 이 오미크론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발표를 해서 앞으로도 실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실적을 체크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평가에는 진단 효과 확인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버텨도 된다는 의견 마찬가지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5만 1,000원이었는데 조금 높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만 5,000원 정도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네. 목표가는 6만 2,000원, 그리고 네. 손절가는 4만 9,000원 그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그새 좀 많이 달라져서요. 좀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SD 바이오센서. 그 매수가 지금 5만 5,000원, 제시해 주신 목표가는 6만 2,000원이었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와이라노 함께 하신 분은 모스트 인베스트의 강현우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